박예원 선수가 방향 그러니까요. 저기 그러니까요. 저기 뭐냐면요. 한의사분한테 요즘 저 침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약간만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? 큰일 나죠. 아프죠. 지금 옆으로 가버렸어요. 이거 공중에 붕 떴지 않습니까? 지금 여기에 있으면 이건 백도 풀렸어요. 이렇게 밀어버리면 뭐 당당하잖아요. 이거 젖힐 수가 있으니까. 지금 미는 거는 조금 다른가요?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요. 네, 지금 매우 비빔밥 작전을 쓰는데요. 네. 모양이 안 나오네요. 모양 빠지죠? 네. 네.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조금 악수지만요. 끊어서 선수로 빨리 하나 해야 될 것 같아. 그것도 박치기 당하는데. 너무 아프죠. 박치기. 여기 두면 네. 잉코나 또 파고들 겁니다. 계속해서 쫓아내네요. 네, 그러니까 지금은 네. 네, 이거 막아버려야 돼요. 빨리 안 해서. 자기가 잘못했 때는요, 사실은 저 한마디가 좋아요. 자수. 잘못했습니다. 네. 자수해야 되나요? 네,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최고인데. 일단 살아놓고 다음을 봐야겠죠. 그렇죠. 아생연후 살타가 최고예요. 잉코나 파고드는데. 쪽으로 일단 지켜뒀고요. 한 집은 확보를 했습니다. 네, 한 눈은 확보했다고 봐야죠. 미는 순간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요. 네. 근데 이런 데 모양 보면은 이 집의 개념보다는 두 눈 놔야 센다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눈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눈. 집 말고요? 네, 집. 집도 똑같은 개념인데 네. 집은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. 눈은 생존을 위한 느낌이 가요. 멋집니다. 네. 생존. 서바이벌. 네. 좋아요. 집은 뭐 생존도 되고 뭐 먹고 사는 다양한 걸 포함하고 있는데요. 이수는 지금 완착이에요. 삼삼 들어가야죠. 뭐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? 이렇게 지키면 이 가나가 맛보기예요. 네. 겁날 게 없는데. 흙도 살짝 지금 늦췄습니다. 네. 흙이 좋은 거는 현재까지 절대 불변이고요. 네. 좋은데 매우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냥 좋은 대로만 가는 거거든요. 보수적이 어떤 돌바람도 조금 더 갔어요. 네, 그렇죠. 지금 보세요. 돌을요. 하변 쪽만 보시면 여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 개잖아요. 네. 열한 개 가지고 지금 두 집, 집으로 보면 딱 두 집 났거든요. 근데 두 집인데 두 눈은 아직 안 났어요. 아직도 미생마거든요. 그럼 얼마나 그렇네요. 가슴이 아파요. 이쪽은 찬성할 수 없는데 자꾸만 두는 것 같은데요. 여기 맞고요. 이거 밀면요. 이게 밤새 안녕하신지 모르겠어요. 도망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 단점이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겠죠. 네, 고급진 단어 나왔어요. 커버가 되겠습니다. 외래어네요. 발음 괜찮으신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이렇게 문장을 들으면은. 근데 어떤 분들은 커버한다 그러는데 커버. 붙였어요. 단수는 왜 안 치죠? 그러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. 꼭 오버하는 게 문제예요.
지금 저 장지영 선수가 이거 지금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. 이렇게 하고 뭐 이거 나갈 때 아. 여기 맴매가 있고 어? 이, 지금 이 맴매에서 여기에 이제 단독 드리블 하겠다는 뜻이거든요. 네. 지금 둘 차례가 누구 둘 차례예요? 100차례죠. 100차례니까 이쪽 거꾸로 밀어버리면 아, 미는 것도 또 매를 맞는 게 기분 나쁘네요. 하여튼 여기가 모양이 빠졌습니다. 네.